골목 깊숙이 숨어있는 두 번째 코스.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해물의 맛이 있다는데요. 정말 해물의 맛. 너무 많아요. 너무 푸짐하고. 최고입니다. 해물의 왕 지금 나갑니다. 위풍당당 등장하는 이곳의 메뉴. 마치 UFO가 상륙하듯 육수 위로 사뿐히 내려앉은 동그란 철판. 영롱한 비주얼 자랑하는 해물링 되겠습니다. 이 정도 스케일이면 해물계의 절대 반지. 바다를 그대로 옮긴 듯 싱싱하다 못해 생생하기까지. 한 16가지 재료 군단들. 우와. 보기만 해도 좋고 먹으면 더 좋은 메뉴. 그 이름 해물링 샤브샤브 되겠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방패 같아요. 하나 더요? 어머나. 해물링의 마지막 선수 문어 입장. 문어는 질기다는 편견은 그만. 뜨끈한 육수 속에서 완성한 탱글탱글 부드러운 자태. 해물링 샤브샤브 맛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해물 파티가 시작될 시간. 원하는 재료는 육수 속으로 풍덩. 싱싱한 해물들을 살짝만 데쳐 즐기니 더욱 쫄깃하고 담백하답니다. 와, 열렸다. 입을 쩍 벌리는 조개들 앞에서 식욕도 쫙. 눈여기는 이제 그만. 마음껏 바다의 맛을 즐겨보아요. 해산물 다 드셨다면 시원한 국물도 잊지 마시고요. 아주 좋아요. 진짜 국물 싱싱하게 최고죠, 해산물은. 근데 다 살아있기 때문에 더 맛있고 젤리를 씹는 쫄깃함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넣고 싶은 대로 넣어서 먹으니까 해물탕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9위로 펼쳐지는 해물왕국 퍼레이드. 거침없이 불판 위에 올라 한몸 불사르는 해물의 자태. 해물링 샤브샤브로 담백함을 즐겼다면 이번엔 버터와 함께 고소하게 즐길게요. 이곳의 또 다른 인기 메뉴. 버터, 찰판, 해물구이. 신당동 해코스 어떠셨나요? 여러 가지 뭐 고기도 있고 해산물도 있고 조개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맛을 다 함께 맛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